아, 이번 영상은 저도 처음 해보는 건데 여기 파이 체인몰 여기에 상품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등록이 될지 안 될지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아, 상당히 궁금하네요. 이게 등록이 될지.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 버벅거릴 수가 있거든요. 버벅거리더라도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체인몰, 요 파이체인몰에 접속을 하셔서 맨 밑에 보시면 상품 등록 이렇게 있죠. 요거 누르시고,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약관 같아요. 확인 누르시고요. 여기 상품 등록 란이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이렇게 출력이 되죠. 여기에 노트북 메모리 상품 설명 DDR3 4기가 브랜드 외산 사진 등록. 자, 사진이 등록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카테고리 파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 제가 몇 파이로 해야 되는지 아 정말 애매합니다. 우선은 1파이 한번 해볼까요? 1파이 아시아 코리아 뭐지? 판매 후 없음? 판매 후 이게 뭐죠? 판매 후 없음 재고 1개 지불. 이건 몇 파이로 해야 될까요? 이거는 제가 모르겠네요. 0.3?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테스트 삼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대충 한번 해볼게요. 코리아 우선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등록. 아, 사진 3장 이상이네요. 사진 3장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우선 등록을 해볼게요. 아, 이메일 주소. 자, 이메일 주소 넣고요. 오, 등록이 됐습니다. 등록이 됐죠? 근데 제 거 어디 있나요? 제 거. 아, 상품을 등록을 하게 되면 바로 등록이 되는 게 아니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가 봅니다. 보시면 판매자 센터 가게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제가 등록한 게 있는데 보류 중인 보상 이렇게 되어 있네요. 등록은 됐지만 아직 이 파이체인몰에 상품이 올라가지를 않네요. 그죠? 아직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검색을 해볼까요? 검색. 아, 안 나오네요.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보고 확인을 한번 해보죠. 수정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5파이. 5파이 한번 올려볼게요. 5파이. 이게 실제로 상품이 등록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파이의 가치를 왜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묻지는 말아주시고요. 이거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파이의 가치는 아직 미정이다 이렇게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품 등록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제목 넣고 설명 넣고 카테고리 파이, 메일, 그 다음에 배송 주소, 수량, 배송비, 판매 국가. 중고 장터에서 물건 올리듯이 상품을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복잡한 건 없고 간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도 테스트 삼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이 파이의 가치에 대해서는 아직 뭐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도 테스트 삼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좀 시간이 지나니까 등록이 되네요. 여기 제가 올린 요 메모리가 있습니다. 여기 메모리가 등록이 됐네요. 약 한 대충 잡아 한 15분 20분 이 정도 소요가 되지 않았나 이 상품이 여기에 등록이 되기까지. 아무튼 상품은 잘 등록이 됐네요. 이렇게 등록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려 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